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입양 아동이 보내진 나라, 프랑스. 남부 지역의 대표 도시 몽펠리에가 청사초롱으로 물들어갑니다. 지난해 이곳에서 처음으로 한글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. 이 도시의 한국 사랑 중심에는 입양인 소피 미에 씨가 있습니다. 저기 몽펠리에가 한글 배우는 학생들 많거든요. 그래서 또 우리가 중요한 일은 한글하고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 하고 있어요. 미에 씨 본업은 한글 학교 교사. 그녀의 수업은 한인 입양인과 그 가족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. 미에 씨 남편과 아들도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. 덕분에 몽펠리에 한글 학교는 입양인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은 편입니다. Oui, oui, ça nous motive parce que bon, on se dit que peut-être qu'on y arrivera aussi. Alors c'est vrai que c'est plus difficile parce qu'on est on est plus vieille maintenant. 어릴 때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살아온 입양인들은 우리 말과 문화가 낯설 수밖에 없는데요. 10살 무렵 프랑스로 입양된 미에 씨는 가족과 한국에서 함께한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습니다. 엄마랑 같이 살았다가 아빠도 또 어머니는 좀 집을 나가셨어요. 집을 나가시고 또 아빠는 뭐 술 많이 드신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. 어린 시절 대부분은 고아원에서 지냈습니다. 어떻게 고아원에 맡겨지게 됐는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. 새벽 안개처럼 엷은 기억 넘어 선명한 한 가지. 고아원에 친언니가 찾아온 날입니다. 네, 고아원에 있을 때 거기 그네가 있었거든요. 나는 그네에 앉아서 언니는 옆에 서서 이렇게 잘 밀어주면서 그게 기억하고 있어요. 근데 언니 얼굴도 잘 기억 못하고. 그러니까 언니 다시 만났으면 언니 얼굴을 다시 보고 기억하고 싶어요. 다른 입양아에 비해 늦은 나이에 도착한 프랑스. 뒤처지지 않으려 참 열심히도 살았습니다. 미에 씨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꼭 한국에서 DNA를 등록해 친언니를 찾고 싶습니다. 그때 제 이름은 이미에, 저 서류에 다 이미에라고 써 있거든요. 근데 원래는 제 이름은 박영미예요. 그리고 언니 이름도 확실히 기억하고 언니 이름은 박진미. 언니를 찾으면 아마 저 식구들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가고 싶죠. 빨리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지금 그러니까 학교가 있으니까 좀 학교 끝나고 아마 내년 여름에 아니면 그동안 언니를 찾았다면 언니 만나러 가야죠.